자, 저희 11월 저희 예상 문제 특강 첫 번째는요, 바로 is라고 하는 비동사 뒷자리를 물어보는 형태가 됩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건 무엇부터 빨리 제거를 해야 한다? 수식어부터 바로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늘 문장 만나시면 문장 보어 콤마가 있는 데서 크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빈칸이 그 왼쪽 편에 있는지 오른쪽 편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동사 뒤기 때문에 누구의 자리가 된다? 보어의 자리가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디펜던스라는 명사를 안 넣은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명사가 되려면 누구랑 같아야 한다? 주어랑 같아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어가 지금 누굽니까? number가 되겠죠. 그렇다면 숫자하고 의존, 의지라는 뜻하고는 같이 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인 dependable과 dependent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dependable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지할 만한, 의존할 만한, 그래서 신뢰의 뜻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Dependent는 그냥 의지하고 기대고 의존적인 걸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이걸 한국말로 집어넣으면 결과적인 해석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가 가진 속성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전치사 누구? on, on이나 upo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표면에 맞닿은 상태, 접촉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뢰라고 하는 건 표면에 맞닿은 게 아니겠죠. 하지만 의존이나 의지는 기대고 표면에 닿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전치사 on이나 upon과 함께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실 때는 빈칸 뒤에 나와 있는 누구? 전치사 on과 upon을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랑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reliable과 reliant가 됩니다. 그 다음 심지어 이 reliant하고 또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conting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도 의지하는, 의존하는의 뜻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끝에 끝나는 어미가 다 똑같죠. ant라는 발음으로 끝나는 의존, 의지의 형용사들은 뒤에 접촉면을 나타내는 전치사 누구와 함께 쓰인다? on이나 upon과 함께 쓰인다라는 점을 반드시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건 전치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확인을 또 해보시도록 하면 ABCD는 죄다 LY로 끝나는 부사가 됩니다. 이런 게 바로 해석이 필요한 부사인데,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해도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사라고 하는 걸 영어로 표기하면 adverb거든요. 누구를 더해주는 거예요? verb, 말, 동작에 add, 덧붙여주는 말이 바로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는 거의 대부분 누굴 수식한다? 동사를 수식하고요. 누구 빼고? 명사 빼고 수식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동사를 수식해 주게 되겠죠. 여기서 일형식 자동사인 take place는 무슨 의미가 됩니까? 발생하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행사 같은 것들이 발생할 때 활용을 해주는 게 바로 take place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A번이 previously라는 이전에, 그럼 얘는 그냥 해석부사가 아니겠네요. 이전이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이기 때문에 무슨 시제에 쓰여야 한다? 과거 시제에 쓰여야 되겠죠. 그 다음 thoroughly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래요? 철저히. 그래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closely예요. 면밀히나 철저히나 동일한 의미가 되죠. 그럼 철저히 뭐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뭔가 조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뭔가 들여다보는, 보는 행위와 관련된 게 바로 철저함과 관련됩니다. 철저히 검토해봐라, 철저히 수정해봐라 라는 의미고, 그다음 커스터머리는 사전 찾으면 습관적으로 라는 뜻인데, 결국 습관적이라는 건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라고 하는 무슨 부사 중에 하나다? 빈도 부사 중에 하나입니다. 빈도부사라고 하는 건 반복적인 걸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현재 시제에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 approving는 approve가 승인하다의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찬성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 밑에 찬성한다는 건 뭔가 내가 선택한다라는 의미와 같이 쓰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등장을 했고, but 이라는 부분 뒤에도 보시면 올해는
5월에는 뭐하고 관련된 거? 바로 시간과 관련된 것들을 대비시켰기 때문에 역시 시간 부사 중에서도 무엇과 관련된 것들 현재 시제와 써줄 수 있는 빈도 부사인 커스터머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습관적이다, 뭐 정기적이다, 일반적이다, 전형적이다 이런 것 전부 다 뭘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빈도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ABCD가 전부 다 전치사인데요. 전치사 문제 풀이 1순위는 누구하고의 관계, 뒤에 나온 명사의 속성과의 관계가 첫 번째. 그런데 여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어디를 본다? 동사. 그리고 나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극히 일부분 전치사 근처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녀석을 참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확인해 보시면 스몰 비즈니스 오너스라고 하는 작은 회사의 소유주, 뭐 고용주 정도가 되겠죠. 일단 사람 명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있나요? 없죠.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했을 수도 있고 with 이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누구하고의 관계, 동사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attribute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먼저 보면 얘는 tribute. tribute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전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에 to와 함께 쓰이는 게 일반적인데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넘어간 무슨 태가 돼버린다? 수동태가 돼요. 그럼 전달받는 대상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그 to가 바로 요 뒤에 나와 있죠. 전치사의 to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 증가된 수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수요라고 하는 건 무엇과 관련된 거? 원하는 것과 관련이 된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수요는 누구로부터 오게 된다? 그런 아주 작은 회사들의 소유주로부터 무엇이 오게 됐더라? 바로 이러한 수요가 딸려오게 되더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from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암기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demand for를 많이 써요. demand 뒤에 당연히 for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demand가 먼저가 아니라 for 뒤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먼저가 돼요. 그래서 demand for 뒤에 나와야 되는 건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demand for the supplies 라고 하면 공급품에 대한 수요, 이렇게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대상,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from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끌어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도 대부분 for로 보고 그냥 찍고 넘어가서 오답이 많이 나왔던 유형이니까 다시 한번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for나 to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끝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만 for는 달성의 목적이고 to는 그냥 방향성만 나타내는 거고 from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있던 대로부터 빼는 거죠. 그래서 획득이나 제거와 함께 쓰일 때 쓰이게 되고요. with는 어떤 개념입니까? 플러스, 없던 게 더해지는 거. 그래서 도구라든지 나랑 같이 하는 대상, 사람이나 회사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항 확인해 보시면 ABCD 쭉 확인해 보셨을 때 요게 눈치가 채져야 됩니다. A range of 뒤에 복수와 또는 집단을 관련된 명사. 이게 바로 무슨 뜻이죠? 많은의 뜻이 됩니다. 그럼 많긴 많은데 어떻게 많으냐 라고 할 때 써줄 수 있는 형용사, 즉 강조 형용사가 필요한데 지금 far는 먼, high는 높은, broad 넓은, close는 가까운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다 말이 되질 않죠. 그러니 a range of가 많다라는 뜻인데 이걸 강조해주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녀석들이 전부 다 형용사로 원래 뜻은 넓은, 즉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건 결국엔 종류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 구조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전부 다 어떤 의미로? 매우 많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특히나 많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출제된 신토익 이후의 단어가 selection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또 등장할 수 있는 게 variety나 아니면 series 같은 단어도 역시나 많다라는 의미로 등장을 합니다.
네, 많긴 많은데 너무 많고 엄청 많다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용사 누굴 써주면 됩니까? Wide, broad, vast, extensive 이것들이 전부 다 그 폭넓은 선택을 강조할 때 써주는 형용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하나하나씩 넣어서 해석하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수량 형용사의 표현을 강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형용사, 강조 형용사를 고르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ABCD를 쭉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experienced라는 건 동사입니까? 분사입니까? ED가 붙은 단어인데 영어 동사는 대부분이 타동사이니까 그 뒤에는 원래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니 with라는 전치사 수식어가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이 녀석이 더 이상 동사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 이 녀석은 분사가 됩니다. 분사도 역시 뭐의 한 종류? 수식어의 한 종류. 그럼 콤마 앞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사가 있죠. 수식어 자리에 명사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 연결을 해서 전치사로 연결을 해서 이 전체 덩어리를 수식어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 A, B, C, D 다음 중 전치사가 아닌 것은요? As many as는 원급 비교의 형태로 비교 대상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 On behalf of는 무슨 뜻이래요? 대신. 근데 이게 아무거나 대신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대신할 때만 쓴다? 사람이나 기관을 대신할 때만. 예를 들어 instead of라고 하면요, 이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대신하여라는 뜻이에요. 뭐 교환을 대신하여 포인트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on behalf of는 반드시 뒤에 나와야 되는 명사가 사람이나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뭐 정부를 대신하여, 뭐 청와대를 대신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등장시킬 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except for는 제외의 뜻인데 무엇을 제외한대요? 대상, 뭐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 음주한 사람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뺄 사람 대상이 필요하고 심지어 얘네들은 맨 앞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을 빼려면 전체 집단부터 먼저 언급이 돼야 돼요. 수강생들 중에 시험을 안 보는 사람은 제외하고 먼저 누군가 큰 집단 얘기하고 그 중에 뺄 구성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in light of는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고려하여 라고 하는 조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만 보면 무슨 뜻 같아요? 불빛이나 가볍다라는 뜻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조합이 되는 순간 조건의 전치사가 되고 그렇다면 이때 in light of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considering 그 다음 given이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조건을 나타내는 분사형 전치사로 역시 출제율이 높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뒤에 나온 problems는 문제점들이죠. 그럼 맨 앞이니까 못 쓰고 사람이나 기관 아니니까 못 쓰게 되겠죠. 그럼 그런 문제점들을 고려해 보면 바로 데드라인, 마감 기간의 연장을 요구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여섯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도 역시 수식어부터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어디? with 잘라서 쭉 지워주시고 그 다음 is라는 동사가 나왔고 그 뒤에 popular라는 형용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 형용사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능이 보어겠죠. 그럼 여기에서 문장은 완전한 문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빈칸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문제도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어롱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뒤에 누가 나왔으니까 with. 어롱하고 with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중요한 건 대등한 게 나란히 연결될 때 써주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책하고 along with 필기 도구가 나란히 정렬되어 있다. 얘네들은 문구류로 같은 거겠죠. 한쪽에는 뭐 초등학생들이, 한쪽은 중학생들이 나란히 along with면 같은 사람 집단이니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물건하고 고객들이니까 이건 같은 속성이 아니겠죠. 그 다음 much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수량 형용사일 때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이겠죠. 근데 얘가 부사로 쓰일 때는 매우라는 뜻이 됩니다. 그때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비교급이라든지 최상급이라든지 아니면 to라는 녀석이 또 나와요. 그럼 전부 다 매우 매우 라는 의미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빈칸 뒤에는 비교급, 최상급 또는 또 다른 부사인 to가 나와 있지 않죠. 그 다음 so나 very 같은 부사도 역시 전형적인 매우 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얘들은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So smart 또는 very smart 이렇게 뒤에 나온 또 다른 수식어들을 수식 강조할 때 써주게 돼요. 근데 문제는 enough죠. enough라고 하는 녀석은 부사로 쓰일 때 어디에서? 뒤에서 앞에 나온 형용사나 부사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충분히 큽니다 라고 하면 large enough예요. large enough 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 매우 큽니다 라고 하면 so large, very large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enough는요 부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로도 가능합니까? 형용사로도 가능해요. 충분한. 이때는 별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없다는 건 뒤에 명사를 그냥 직접 수식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점은 enough가 뭐로 쓰인 경우? 부사로 쓰인 경우 앞에서 수식한다? 뒤에서 수식한다? 뒤에서 앞에 있는 단어를 수식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C번에 so가 답이 되고 싶었다면 어디에 넣었어야 돼요? popular 앞에 집어 넣었어야 하는 거죠. so popular 이렇게 들어가야 올바른 구조가 됩니다. 이게 바로 기능형 부사들이 위치적으로나 아니면 문장 구조로 여러분께 들어가는 곳을 찾아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특히나 저하고 지금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시험 보시기 전날 꼭 봐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랑이 역법책의 부사편. 부사편에서 꼭 이 강조 부사들이 어떤 문장, 어떤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곱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면 일곱 번째 ABCD 쭉 보시면요. 일단 빈칸 뒤 interested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동사입니까? 분사입니까?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얘가 뭐라는 얘기? 분사라는 얘기. 그렇다면 for에서 잘라줬을 때 빈칸 뒤에 동사가 추가가 됐나요? 안 됐죠. 근데 우리 A번이나 C번처럼 WH로 시작하는 의문사들은 죄다 무슨 기능? 접속사 기능. 접속사 기능은 반드시 누가 추가돼야 한다? 동사가 추가가 돼야 합니다. 근데 빈칸부터 뒤쪽에는 동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1순위 오다. 그 다음 that과 do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둘 다 사물을 대신하는 대명사라는 점이 둘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대명사 자격으로는 둘 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interested. 분사는 뭐의 한 종류라고요? 수식어. 그럼 앞에 나온 이 빈칸에 나올 단어를 수식해줘야 하죠. 근데 문제는 대명사라는 녀석이 명사와 가장 다른 점은 무엇과 무엇을 받을 수 없다? 수식과 한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대명사의 가장 1번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hat과 do는 대명사로서는 이 빈칸이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사물 대명사로 쓰이는 that과 do 중에 do라고 하는 녀석은 일반 명사로 무슨 뜻이 만들어진다? 사람들. 이때는 그냥 명사예요. 근데 do라는 것 자체가 대명사로부터 생성은 된 거기 때문에 앞에서 수식을 받지 못하고 뒤에서 수식을 받게 됩니다. 이 도즈가 사람들이라는 일반 명사로 쓰였다라는 걸 표시해주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누가 있다? 접속사인 who, 전치사인 with,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가 뒤따르게 되면 이 도즈가 무슨 뜻이 된다? 사람들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회의를 갖게 될 겁니다 라는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죠. 결국 도즈는 대명사로도 쓰이지만 뭐로도?
일반 명사. 일반 명사인 게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일반 명사는 수식이나 한정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지만 대명사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1번 특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면 ABCD는 전부 다 타 동사와 관련된 형태들입니다. 타 동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누구하고의 의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목적어와 의미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자, revision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수정. 근데 S가 붙었으니까 수정 사항들이 되고, 그 다음에 have to라는 건 뭘 나타낸다? 의무를 나타내게 되겠죠. 네, 수정을 하라는 걸 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많은 에러가 발견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undergo는 무슨 뜻? 하다. 그냥 하는 거예요. under, 아래로 파서 가는 거니까 내가 경험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anticipate은 예상, 예측하고, withdraw는 with, 함께 들어오, 당겨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하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면 인출하다. 그 다음 implement는 실행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지금 개정이나 수정을 한다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제일 쉬운 단어는 do예요. 그냥 do revision 또는 뭐 make revision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수정하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데, 어차피 여기에서는 이것을 내가 하고 경험해야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undergo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자동사가 go through예요. 가긴 가는데 through, 통과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 under, 밑으로 내려가서 go, 간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내가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타동사로는 undergo, 그 다음 자동사로는 go through가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될 건 undertake라는 타동사도 있는데 얘는 무슨 뜻입니까? 착수하다, 개시하다, 시작하다 라는 뜻. 즉 우리가 공사장에서 첫 삽을 뜬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undertake가 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보시면 ABCD는 전부 다 전치사고요. into라고 하는 건 무엇을 나타냅니까? in, 공간이나 to,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of는 구성, with는 플러스의 개념으로 대상이나 도구, on은 선이나 면의 개념에서 파생이 돼서 시점, 지점, 그 다음 주제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밝혀낼 때 쓰이게 됩니다. 결국 전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의 속성이 되겠죠. 네, 뒤따르는 명사는 명사 하나입니까? 절의 형태로 나왔습니까? how라는 접속사 뒤에 문장의 형태가 나왔죠. 그럼 결국엔 이걸 다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요. 결국 how라는 건 방법이에요. 그럼 이 방법과 관련된 것들 중에 공간, 구성, 대상, 주제, 내용 중에 무엇이냐? 그럼 앞을 보면 되겠죠. 동사. 카운셀이 뭐겠어요? 상담받고 자문을 받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상담받고 자문을 받는 내용이 뭐란 얘기입니까? 이거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이 상담의 주제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 how이기 때문에 바로 on이라는 주제 내용의 전치사가 쓰입니다. 이때 on이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흔하게 about이라든지 또는 regarding이나 또는 concerning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바꿔도 똑같이 이 문장에서 활용이 됩니다. 즉 내가 상담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 그런 관련 주제를 나타낼 때 써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likely 품사 뭡니까? 형용사, 추측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누구랑 짝이 된다? 투부정사랑 짝이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ikely 투부정사면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10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면 일단 ABCD는 전부 다 PP형으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BPP라고 하니까 결국 누굴 찾아야 돼요? 주어하고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주어가 which로 되어 있죠. 그럼 which라고 하는 게 바로 선행사고 a number of, 이게 한 단어로 뭡니까?
many famous oil painting. 이게 뭐 그림이죠. 뭐 전문용어로는 유화라고 할 텐데 어찌됐건 그림들입니다. 그림들이 현재 in the west wing 이라고 해요. authorized는 무슨 뜻입니까? 인가 받은, 허가 받은. 인가나 허가를 받는 건 누가 되겠습니까? 사람이나 기관이 받아야 되겠죠. 하우스는요, 포함하다, 보관하다. 그래서 집이 명사로 하우스죠. 거기에 물건도 사람도 포함되고 보관이 되기 때문에 conclude는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서로 논쟁하는 논의거리들이 결론 지어질 때 perform은 수행된다라는 걸 나타내게 되죠. 근데 보니까 유명한 유화들이 West Wing, Wing이 바로 뭡니까? 건물의 별관을 나타내요.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날개는 건물로 따지면 우리 메인 빌딩이 있으면 옆에 조그맣게 날개처럼 삐져나왔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흔히 별관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윙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백악관이에요. 그래서 백악관 같은 경우엔 이렇게 White House Wings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옆에 삐져나온 것들 있죠. 이걸 우리가 Wing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LC 파트 1에서도 사진으로 별관이라는 표현이 Wing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같이 눈에 익혀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나온 것들을 전부 다 뭐라 한다? Wing, 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것들은 현재 어디 부분에 서쪽 별관에 뭐 되어 있다? 보관되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주관식이었다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또 뭐가 있을까요? kept 정도 되겠죠. save라고 해서 저장해서 축적하는 의미보다는 그냥 거기에 담아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eep의 과거분사인 kept 정도 넣으시면 역시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넘어가 보시도록 하면 빈칸 앞에 있는 remain 몇 형식 동사입니까? 2형식 동사 뒤에 누구의 자리? 보어 자리. ICE로 끝나는 건 죄다 동사, LY로 끝나는 부사, 해당 사항 없겠고 B번처럼 명사가 등장할 수는 있으나 누구랑 같아야 돼요? 주어랑 같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주어는요 details라는 복수인데 얘는 단수로 등장을 해 있죠. 그럼 수부터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인 누구? private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2형식 동사는 꼭 기억하시고 시험을 치러주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2형식 동사로 그냥 뜻은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의 상태만 설명해요. 첫 번째 누구? be. 두 번째 become. 그 다음 뭔가 상태로 보인다는 look, seem, appear. 그 다음 stay. 하나만 더 한다면 prove 정도까지, 어떤 상태로 입증된다라는 prove 정도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private 이라는 단어가 파트 7 동의어로 등장한 적도 있으니까 참고로 정리하겠습니다. private은 secret, 비밀, 또는 confidential, 기밀 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rivate room이라고 하면 사적인 공간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남한테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confidential이나 secret 이란 단어와도 바꿔 쓸 수 있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12번은 동사가 몇 개 있습니까? 아, will be. 여기만 봐도 동사가 두 개죠. 그럼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접속사 기능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다음 중 접속사가 아닌 것은 B, C. 그리고 나서 for 잘라서 싹 지워줬더니 보아하니 request라는 복수명사, 그 다음 are라는 비동사, accepted라는 PP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빈칸 뒤에 문장은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비동사 앞에 명사를 뭐로 치면, 명사니까 주어라고 치면 BPP 무슨 태? 수동태. 그럼 목적어는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은 갖출 걸 다 갖췄습니다. 그 말은 who라고 하는 이 녀석은 뒤에 어떤 문장 구조가 나와야 한다?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엔 들어갈 수가 없죠. 소유격인 who's는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가 나오다 보면 마치 문장이 뭐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완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제가 완전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유는 실제로 후즈가 혼자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늘 같이 다닙니까? 명사랑 같이 다니면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데 빈칸을 여기만 뚫어버리니까 마치 뒤에 문장이 뭐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보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후즈가 답인 문장은 반드시 꼭 체크하셔야 될 게 뒤에 문장 완성도가 아니라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가 일반 명사로 온전히 나와 있느냐를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2016년에 토익이 바뀐 이래로 여러분들한테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왔을 때 약 70%는 답이 후주로 등장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시험 문제에서 보자마자 후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쉽게 앞에 사람 뒤에 동사 이래서 후 앞에 사물 빈칸 뒤에 또 동사 바로 나와서 휘치 이런 문제도 출제는 됐어요. 근데 후즈가 가장 많이 출제됐다는 건 앞, 뒤에 누가 온전히 다 있는지 꼭 봐야 한다? 명사가 다 있는지를 봐야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3번째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바로 끄집어내실 수 있어야 하는 게 누구? By the time이에요. By the time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접속사가 됩니다. 얘도 한 두 달 전에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접속사인 by the time은 무슨 뜻입니까? 할 때쯤, 즉 시간차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시간차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절에 반드시 무슨 시제가 쓰여야 한다? 완료 시제가 쓰여야 합니다. By the time 안쪽의 시제가 과거 내가 한 시간 전에 학원에 왔을 때쯤 이미 택배가 도착했다. 그럼 내가 한 시간 전에 온 것보다 택배는 더 몇 시간 전에 왔다라는 얘기겠죠. 내가 집에 지금 도착했을 때쯤 또는 집에 전화 걸었을 때쯤이라고 하면 도착은 언제 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동사 시제 문제로도 나오고 이걸 보여주고 by the time을 고르는 문항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100% 이 패턴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주의하셔야 될 점은 부사절이라는 건 문장 앞쪽으로 올 수도 있지만 뒤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여기서는 제가 정리한 것과 반대로 by the time이란 부사절이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by the time 안쪽이 현재니까 주절엔 누가 나와야 합니까? 미래 완료가 등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will have worked가 들어가게 되고요. 혹시나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얘기하면 work는 일형식, 자동사 또는 명사 두 가지로 쓰인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14번째 같은 경우엔 빈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온. 전치사 뒤는 누구의 자리죠? 목적어. 전치사 뒤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라는 걸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대명사도 무슨 격이 들어간다는 걸 인식할 수 있다? 목적 격이 들어간다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보기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 She. 그럼 her, own, hers, herself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herself가 들어가게 되면 제귀대명사라는 건 누구랑 같다? 주어. 그 다음 on이라는 건 제가 뭘 나타낸다고 했어요? 표면 위에 붙어있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럼 주어가 지금 제인이죠. 그럼 제인 위에 대부분 일을 한다. 됩니까? 안 되고요. hers는요 그녀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 이걸 풀어서 하면 her own이에요. 결국 같은 단어란 얘기죠. 근데 어떻게 답이 갈렸을까요? own 때문이에요. 전치사 own이 소유격 own과 같이 나오게 되면 결국 스스로 혼자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 어디든 제기대명사를 찾으면 이 표현이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엔 얘들 보기만 따로 떼놓고 보면 B번이나 C번이나 같은 단어로 그녀의 것이 되는데 앞에 전치사 누가 붙는 순간
온이 붙는 순간 온 소유격 오우는 바로 그 혼자, 그녀 혼자, 너 혼자 라는 바로 제기적 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D번이 답이 되고 싶었다면 앞에 누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 바이가 있으면 답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녀는 모든 일을 그녀 혼자서 대부분 해야만 했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째는 ABCD가 죄다 무엇과 관련된 거? 수량 형용사. 이것도 역시 시험 전날 반드시 벼락치기로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량 형용사는 암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속성이 중요한데 멀첸다이즈라고 하는 게 명사로 상품이란 뜻입니다.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few나 many 같은 경우엔 무조건 복수명사 s가 붙은 게 나옵니다. 그 말은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each, all 이때 each는 뒤에 나오는 명사의 s가 안 붙어요. 중요한 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c, d는 전부 다 어떤 명사 앞에 수식 한정한다? 쓸 수 있는 명사 앞에 수식 한정한다는 걸 알게 되면 전부 다 오답이 되죠. 그럼 남는 건 오직 누구? 올밖에 없는데 올이라든지 most라든지 other라고 하는 녀석의 수량 형용사들은 뒤에 나오는 명사가 쓸 수 있어도 되고 쓸 수 없어도 되는데 쓸 수 있을 땐 반드시 뭐로 나와야 한다? 복수. 근데 대부분 이것만 자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얘들은 무엇과도 나올 수 있다? 셀 수 없는 것들과도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얘들이 대부분 비율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숫자 하나하나를 세는 게 아니라 all이라는 거 100%, most라는 거 90%죠. 그다음 other는 나머지예요. 그럼 내가 공부한 거 나머지 다 셀 수 있어요? 오로지 개수를 세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다음 여기에서도 저는 커피가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커피 셀 수 있나요? 뭘? 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수의 개념이 아니라 비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데 일단 둘 다 가능하나 셀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복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뒤에 어떤 명사랑 나오는지 암기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번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16번째도 바로 이 동사가 한 달 반 전에 출제가 됐는데 그걸 문제만 제가 살짝 바꿔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자마자 확인하셔야 되는 건 공통적으로 뿌리에 박혀있는 누구? Confuse라고 하는 게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무엇을 의미한다? 감정. 이게 포인트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동작과 달리 능동수동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품사 ing를 붙이면 누굴 수식 보충합니까? 감정의 원인, 감정을 유발하는 건 사물이 되고 pp,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건 사람이 되죠. 그러니 주어 자리 나온 she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게 되는 형태. 그러니 C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비동사 뒤에 보어로 confused가 나온 거고 confusing이 답이 되려면 사물 주어가 나왔어야 되죠. 근데 A번과 B번은 주어 동사죠.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근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얘는 문장 성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주어의 상태를 생각하는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서 사람이면 confused, 사물이면 confusing이 답이 되죠. 그래서 한 달 반 전에는요, confusing이 답이었어요. 그 말은 어떤 명사가 나왔었던 얘기입니까? 사물 명사가 수식 한정을 받았었던 얘기겠죠. 자, 그 다음 17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7번째는 ABCD가 전부 다 동사와 관련됐는데 일단 뒤에 뭐가 등장해 있습니까? 목적어가 등장을 해 있죠. 목적어가 있으니 오답인 건 바로 inquire라고 하는 문의하다, 이 녀석은 자동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inquire about, 내가 문의하는 내용. 그래서 얘는 자동사고요. 그 다음
포텐셜 클라이언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사람 목적어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이 대부분 A번으로 틀립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의사소통한다라고 할 때는 뒤에 누구와 같이 나와야 된다? with. 그러니까 자타동사 둘 다 되는데 나랑 같이 말하는 사람은 전부 with 뒤에 나와야 돼요. 타동사라면 내용 나오고 with 써야 되고 자동사라면 바로 with가 등장을 해줘야 합니다. 즉 나랑 대화하는 사람을 쓰고 싶을 땐 전치사 누구? with를 써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틀리는 거의 대부분은 요 뜻을 몰라서 그래요. 어드레스를 대부분 무엇으로만 알고 있다? 문제점을 해결한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는데 어드레스는 동사로 어떤 뜻도 있다? 말을 걸다, 말을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가 명사로 무슨 뜻이 있죠? 연설. 연설을 한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말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점을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도 쓰인다? 사람에게 말을 건다라는 삼형식 타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 뜻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요, 나중에 어디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파트 7의 문맥상 유의어 문제를 고를 때도 등장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해결하다의 뜻의 유의어를 고르라고 하면 뭐 deal with나 아니면 solve 같은 게 나오겠고 근데 말을 걸다라고 하면 말하다의 동사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뜻이 다 있다라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잠재적인 고객들한테 뭐 하기 전에 말을 걸기 전에 무엇을 하도록 review the material 그 자료를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판매 사원들한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공부부터 하라는 얘기죠. 다음 18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빈칸 뒤에 누가 나와 있죠? of. of랑 조합이 될 수 있는 건 두 개 있습니다. instead of와 regardless of. apart는 from이랑 같이 나와서 무언가 제외를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although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불가능. 아까 instead of가 뭐라고 했죠? 대신. 그럼 regardless of는요? 반대말이 regarding. regarding은 관계 있는 주제 내용을 나타내겠죠? 그럼 regardless of는 상관없이. 빈칸 뒤에 나와 있는 건 opposition, 반대. 반대 대신이냐, 반대와 상관없이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단어 나왔어요? likely to 부정사. 투표를 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in favor. favor가 호의. 그럼 호의라고 하는 건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찬성한다라는 얘기겠죠. 승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떠한 반대도 상관없이 그 위원회는 그 새로운 이니셔티브 조치를 뭐하고자 한다? 찬성하고자 한다라는 의미의 정치사 디버 regardless of가 들어갑니다. regardless 혼자는 품사가 뭡니까? 부사예요. apart도 혼자는 부사밖에 안 됩니다. 다음 19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엔 A, B, C, D가 전부 다 비동사 뒤에 누구의 자리? 보어의 자리가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relevant 무슨 뜻? 관련된. 그래서 얘랑 똑같은 단어가 related. 그 다음 entitled는요 자격 있는. concerning은 걱정시키는. qualified는 자격을 갖춘. 자격이 있는 entitled나 eligible. 그 다음 자격을 갖춘 거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지난달에도 이 qualified가 사람 명사 수식하는 걸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is 앞에 that, that 앞에 명사가 이전 경력이에요. 그럼 이 경력이라고 하는 건 일단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그러면 entitled나 qualified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전 경력은 걱정을 시키는 건가요? 그 일자리에 관련된 건가요? 그 일자리에 관련된 경력, 관련 경력이 되기 때문에 relevant가 들어갑니다. 관련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뭔가가 여기에 뭐 시킬 수 있는 거,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바로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치사 to와 쓰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동사 중에서도 적용시키다 라는 뜻의 자동사 누가 있죠? apply. apply도 to랑 나와요. 근데 만약에 apply가 for랑 나오면 적용의 뜻이 아니라 신청, 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대출을 신청한다, 또는 내가 전과를 신청한다, 또는 내가 그 일자리를 신청한다. 그럼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for를 쓰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거기에 도입하고 적용하는 건 apply to로 써주게 됩니다. 전치사의 쓰임도 명확하게 잡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 2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굉장히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대신 제가 이거 난이도를 살짝 낮췄어요. as is라는 건 무슨 비교입니까? 원급 비교의 누구 또는 누구? 형용사나 부사. 근데 형용사의 speedy와 부사의 speedly가 둘 다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들을 지우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with라는 누가 보여요? 전치사. 전치사 뒤는 누구 자리라고요? 목적어. 근데 형용사나 부사는 목적어가 될 수 없죠. 즉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 분석을 해보니까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얘가 무슨 태? 수동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be, pp가 나와 있죠. BPP가 나와서 끝났다라는 건 여기서 더 이상 문장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뒤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겠죠. 이게 바로 부사가 답이 되는 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알듯이 deal with는 무슨 동사죠? 자동사죠. 만약에 자동사인 deal with였다면 뒤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명사. 근데 그 명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 부르죠. 즉 얘가 없다는 건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주어 자리로. 그럼 이때 딜이라고 하는 자동사가 뭐로 바뀌게 된다? 수동태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일형식 자동사의 수동태가 되죠. 그래서 일형식 자동사의 수동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빈칸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수식어 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태까지 자동사의 수동태로 출제가 됐던 단어는 단 두 개, deal with와 참고의 refer to, 이 두 개만 등장을 했고요. 아직 올해는 자동사의 수동태 문제가 출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 1년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나와주고 있는 유형이니까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제가 이 문제 난이도를 낮췄다고 한 이유는 as possible이 없었으면 대부분 학생들은 with만 보고 누굴 찾겠어요? 명사를 답으로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deal with가 무슨 태로 바뀐 걸 봐야? 수동태로 바뀐 걸 봐야 여기가 명사가 아닌 수식어 부사 자리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어디 가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노랑의 어법책의 수동태의 맨 마지막 편이 바로 자동사의 수동태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6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 같은 경우엔 21번 빈칸 앞에 누가 있죠? must. must라는 조동사 뒤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동사 원형이 필요하게 되고요. anytime 목적어예요. 혹시나 이게 의심스러우면 이때는 동사 뜻이 쉬운 거예요. 웨어는 옷을 입는 거죠. 근데 anytime은 언제나 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럼 시간이나 장소는 대부분 무엇으로 표현한다? 수식어. 그럼 그 말은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목적어 없다는 건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는 누구밖에 없어요? B번의 BPP. B번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니 슈러블부터 쭉 형용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슈러블은 어떤 의미죠? 적절한의 의미고, damaged는 손상된, inappropriate은 부적절한, permit은 허가받은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standard business attire, attire가 원래 의복이라는 뜻인데 business attire면 우리식의 정장 정도가 되겠죠.
비즈니스 수트, 비즈니스 애타이어에서 결정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의복 정장을 to be thankful for even short visit to the production area. 어디 생산 지역에 심지어 짧게 방문할 때조차도 뭐한 지금 결정했죠. 의복을. 그럼 그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알맞다는 얘기니까 A번 suitable이 들어가야 합니다. 답 표시가 잘못됐어요. A번에 suitable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의복을 결정했다라는 뜻이 돼야 올바른 형태가 됩니다. 이제 22번의 답은 뭐로? A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3번의 문장 넣기 유형을 보시면 Suits and ties are now mandatory 라고 하는데 정장하고 넥타이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필수, 의무라고 하고 있고 Casual clothing may be worn on Friday. 금요일마다는 뭐 입어도 된대요? 캐주얼한 옷을 입어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 C번은 컴퍼니 로고가 반드시 보여야 하고 Full body jumpsuit 이게 작업복 같은 거예요. 지퍼로 아래서부터 쭉 올려서 한 벌짜리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풀바디 점프숏이 지금 무엇이다? 필수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앞에서는 그런 일과 관련된 의복을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게 바로 무엇이다? 앞에서 결정한 내용이 되고 뒤에는 these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se are available in various sizes 라고 해요. 이것이 다양한 사이즈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팩토리 오피스에. 그럼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합니까? These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앞 문장엔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B번이나 C번에는 복수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프로덕션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생산 지역에 수트하고 타이 입고 가라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 답이 뭐였죠? 적절한 거였죠. 여기 상황에 적절한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 상황에 팩토리 오피스에 다양한 사이즈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공장에서 정장 입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작업복 입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작업복. 그러면 얘도 D번이 답이 돼야 올바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답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 지금 같이 수정하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아마 답 표시된 게 아마 밀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A번, 23번은 D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4번으로 넘어가 봤을 때 24번은 This policy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정책이라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 have question이라는 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누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딜링은 자동사의 ing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누구랑 같이 짜게 돼야 된다? with. 아까 relate는 관련된 거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to. associate도 역시 with랑 같이 조합이 돼야 됩니다. 네, regarding이 바로 한 단어로 누구랑 똑같은? about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관련된 무엇? 정책. 즉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이라는 의미로 바로 다음과 같이 전치사 자격으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lating은 누구랑 같이 나오라고요? to, 연합하는 association, with, 처리하는 dealing은 with와 함께 같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서 파트 7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글의 종류가 무엇이다? article, 기사문이 됩니다. 기사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중심으로 기술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순서대로 그 다음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는 동사 중심으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즉 했다라는 동작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을 보니까 Drought has caused severe damage to dairy food production 이라고 하네요. Drought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Dry. 즉 뭐 하는 거예요?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드롯이라고 하면 가뭄. 가뭄이요. 아주 심각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데어리 푸드라고 하면 쉬운 말로 프레시 푸드. 원래 뭐 낙농업과 관련된 유제품을 나타내는데 유제품을 다른 말로 바꾸면 프레시 푸드가 되겠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페리셔블, 부패하기 쉬운 음식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농가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피해를 줬다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초반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uthern region이라고 하면
바로 남부 정도가 되겠죠. 남부의 그 무엇은 가뭄은 putting pressure on dairy food farms라고 합니다. 자, 드롯이란 단어 몰라서도 상관이 없겠죠. 왜 그대로 똑같이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에 끼친 영향이 아주 무엇하다 압박이 심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 지역은 30% 감소했습니다. crop 무엇에? 곡물 생산. 혹시 이것도 모를까봐 또 설명을 해주죠. corn and soybean 옥수수나 무엇? 콩. 우리가 콩이나 아니면 옥수수 같은 작물의 생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데어리 푸드는 아니죠. 데어리 푸드 매일같이 내는 애가 아니라 얘네들은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 애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제목과 부합된 목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게 등장했느냐? This가 앞문장이죠. This has resulted in. 이것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작물의 피해를 가뭄이 준 게 바로 이러한 피해를 했는데 doubling of crop price. 일단 무엇? 작물의 가격을 두 배로 뛰게 했고 이것은 in turn 드러났습니다. Impact the price of animal feed. 누구한테? 동물 사료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뭄이 직접적으로 데어리 푸드한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서 그 농작물을 먹이로 하는 바로 가축들한테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사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고 저희는 바로 문제로 보도록 할 겁니다. Indicate이라고 하면 그냥 사실 정보 물어보는 겁니다. Animal feed라고 하는 건 그냥 흔히 얘기하는 동물 사료 정도가 되겠죠. 동물 사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Mainly manufactured in southern eastern region. 동남쪽 지역에서 주로 제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동쪽이란 얘기는 없었죠. 그냥 어떤 내용만 나왔어요? Southern, 남쪽 지역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역시 Eastern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It is in low supply across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적은 공급량을 보이고 있대요. 전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까? 남쪽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남쪽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across the world가 불가능하겠네요. It generally does not contain a lot of vitamins. 비타민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직 영양 성분에 대한 얘기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It has gotten more expensive than before. 이전보다 훨씬 비싸졌대요. 몇 배? 두 배 이상 뛰었다라고 하니까 이것만 답이 되겠죠. 그러면서 26번을 보시면 affect라고 하는 ing의 유사 어휘를 찾으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을 꼭 알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은 이 제시어가 나온 부분을 무엇으로 만들어서 빈칸으로 만들어서 이 어휘의 뜻을 집어넣어 가장 적절한 걸 고르면 됩니다. 얘랑 사전상 동의어인지 아닌지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동의어 찾으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뭐라고만 돼 있어요? 의미상 가장 가까운 거. 그러니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보시면 앞에서 나온 문장 not only but이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거기다가 not이라는 녀석이 등장했으니 has라고 하는 조동사가 맨 앞에 나온 도치 구조가 됩니다. 강조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이것은요 rate drop in total production of milk 무엇을 초래하게 됐다? 우유 생산의 총 생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it is density and creaminess of product라고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제품, 유제품의 density, 밀도 또는 creamy 우리 뭐 크림이 되는 정도 즉 그런 것들에 무엇을 하게 됐다? continuing, 계속하게 됐다 surrender, 포기하게 됐다 influencing, 영향을 미쳤다 concerning, 걱정을 끼쳤다 뭐겠습니까? 영 향을 미쳤다라는 인플루언스가 되겠죠. 서렌더가 무슨 뜻이라고요? 패배하다예요. 패배하다. 그러니까 토익에서는 어차피 답으로 나올 수 없는 단어겠죠. 근데 패배하다보다는 포기하다 정도의 의미라면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렌더라는 단어가 포기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랑 바꿔 쓸 수 있느냐? give up 또는 abandon 이란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7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분석가들에 대한 또는 분석가는 다른 말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죠.
전문가라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expert라든지 professional 아니면 직책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닥터 아니면 프로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분석가 또는 전문가의 한 종류로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찌됐건 우리는 뭔가 사람이 언급됐는데 그 사람이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분석가라고 얘기해 준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어디에 등장해 있습니까? 마지막 문단 애널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 분석가들은요, say 얘기합니다. Small dairy farms will forced out of business. 대다수의 작은 이런 낙농업자들 또는 유제품 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거래요. 뭐 하는 거? Out of business. 즉 사업을 중단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아예 키우기를 포기한다는 얘기겠죠. While 동시동작이네요. Larger farm and corporate milking operation. 더 큰 농장들이나 또는 우유를 회사로, 즉 우유회사들 운영 역시 go through major restructuring. 무엇을 겪게 될 것이다? 구조조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작은 농장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큰 농장, 큰 회사들도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2번이죠. 작든 크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2번만 넣어줄 수 있죠. 체크 되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고요.